부모는 자녀에게 뭘 사주면서 아깝지가 않습니다. 기쁘고 좋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막내 아들에게 티셔츠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참 기쁘더군요. 막내 아들이 이렇게 체격이 좋아져가지고 그 티셔츠를 입고 이 근육을 막 제 앞에서 자랑을 하는데 야, 참 잘 자라고 있구나,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점포를 처음에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그 예전이죠, 필름 카메라의 대명사 그 코닥 있지 않습니까? 코닥. 예. 저 상표가 그 상점의 상표요, 또 옷에이다, 저 코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5대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필름 카메라 부동의 1위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컬러 필름을 출시했고, 아폴로 우주인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달의 표면에 이렇게 발자국도 딱 찍고 또 이렇게 무중력 상태에서 유영을 했던 그 사진도요, 코닥 필름과 코닥 카메라로 찍었던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필름 카메라의 대명사였는데 망했지 않습니까? 망했어요. 형편없이 기업이 쪼그라들고 이제는 생존을 위해 가지고 그 상표를, 한때는 너무 위대한 기업의 상표였는데 그 상표를 이제는 의류회사에다가 로열티 받고 이렇게 넘기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디지털 시대를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만든 기업도 코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전환을 안 했습니다. 필름 카메라가, 또 필름이 너무 수익성이 좋고 잘 나가다 보니까, 야, 디지털 카메라 그 돈이 되겠나, 우리는 여기에 계속 우리는 초점 맞춘다. 그러다가 결국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제대로 적응을 못한 것이죠. 결국 경쟁 회사들이 다 시장을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이처럼 큰 성공에 도취되어 있던 코닥은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혼돈과 위기를 제대로 넘지 못하고 푸석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업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죠. 절대로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이 정도면 나는 성공한 인생 아닌가. 어느 한순간에 뒤이어 몰아닥치는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마음 놓을 수 없어요. 우리 삶은 시줄과 날줄이 직조가 되어서 천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이 다가옵니다. 행복이 있는가 하면 불행도 다가옵니다. 성공이 있지만 실패도 우리에게 눈물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서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붙잡고는 물 좀 주세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들은 가슴이 찢어지고 자기들도 목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광야에서 바위를 열어 물을 폭포 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수백만이 마음껏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환호성을 지르고, 이야, 물이다 하면서 막 거기에서 막 벌컥벌컥 마시면서 해가를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8절 말씀은 바로 그 사건 뒤를 이어 발생한 뜻밖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광야의 하이에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인 신명기를 보면요, 특별히 누구를 가장 초점 맞춰 공격을 했느냐, 뒤에 처져 있었던 노인들, 아녀자들, 꼬맹이들, 뭐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아주 집중 타겟을 삼아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야비한 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전쟁이 벌어지죠.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르비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 놀라운 장소가 전쟁의 피를 흘리는 고통의 장소요, 위기의 장소, 문제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고 성취의 기쁨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르비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을 다 풀어헤치고 무장해제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아말렉 같은 큰 위기와 어려움이 치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방심은 절대 금물이지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인생 아말렉과도 같은 위기와 문제와 원수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기도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을 발견을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연합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연합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기도자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실 모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장병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하면서 현실을 도외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기도했으니 나머지는 됐어.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을 가장한 무책임일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예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1세기의 크리스찬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맨 들러붙어서 하는데 기도 끝나고는요, 가족 부양을 하지 않습니다. 땀 흘려 일하면서 돈 벌고 그래서 가족을 먹이고 가족을 입히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난 기도했으니 다 됐어.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책망을 해요.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 다하여 기도하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만 하고 아, 다 했어.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 전하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병든 자 치유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 동리 저 동리 다니면서 천국을 알려주셨습니다. 분주하게 최선 다하여 그렇게 기도 가운데에 열심히 뛰시는 예수님, 오죽 피곤했으면 배 타고 가시다가 폭풍우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꿀잠을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열심이신 예수님.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참 신앙이 좋았다고 그래요. 매일 성경을 20장씩 읽고요, 2시간씩 매일 기도를 했답니다. 100번씩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도전정신을 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하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31번 도전을 했어요. 31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도전을 합니다. 결국 32번째에 신대륙 발견에 성공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주여 신대륙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신대륙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31번, 32번 실패하고 실패하지만 또 도전하고 주님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용기와 위로와 소망 가운데에 힘을 얻어 또다시 역경을 뚫고 도전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스페인 왕의 후원도 받게 하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담대한 용기도 심어주셔서 결국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는 나의 최선도 다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오르죠. 그리고 전황을 아주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그 전황에 의거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1972년 1월 달에 저 괌의 정글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야인과 같이 살던 한 일본인 병사가 발견이 됩니다.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이름의 이 병사는요, 괌에 주둔하던 일본군 사령부가 괴멸을 당하면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정글 속으로 그는 도피를 했어요. 그곳에서 미군을 피해서 땅 파서 땅굴을 만들어서 그 속에 숨어 살면서, 그러면서 그냥 밤에만 나와가지고 쥐를 잡고 개구리를 잡고 하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28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28년 동안.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미 26년 전에 일본은 원자탄 두 개로 패망을 했고 세계대전도 끝나버렸어요. 그것도 모른 채 혼자만의 고독한 전쟁을 그는 그렇게 이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어요. 열심히 기도했다는 나의 만족은 있지만 정작 현실에 입각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요. 현실에 어떠한 영향력도 변화도 가져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능력과 결과는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정확한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업의 환경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의 앞날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가야 할 것인지를 정보를 파악하고 돌아가는 시세도 다 눈여겨보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사업은, 우리 자녀는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지혜 주시고 길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급을 허락해 달라고 자세히 파악하면서 형편과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전황을 살펴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연합하는 것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 저는요, 전도사 시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굉장히 배우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분의 설교 테이프를 한 200개 정도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계속 들으면서, 아,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시는구나. 또 그분의 책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밑줄 쳐서 읽으면서, 아, 이렇게 이분은 목회를 하셨구나. 한 분은 기도에 관해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간증으로 하시더군요. 20대 젊은 나이에 그 전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던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천막 치고 미군 천막 누더기 된 거 구해가지고는 그거 치고는 목회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먹을 거 없지요, 입을 거 없지요, 뭐 하나 제대로 갖춘 것 없지요. 뭐 그냥 자전거 한 대라도 있으면 타고 여기저기 신방 다닐 텐데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걸어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신방 다니면 다리가 그냥 퉁퉁 붓고 너무 아프더래요. 아니 집에 돌아와서 방에 책상이라도 의자라도 있으면 거기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맨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고 연구를 해야 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해야 하고 너무너무 고달프고 괴롭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자전거 한 대만 주세요. 저도 책상 좀 주세요. 의자 좀 주세요. 6개월을 기도를 했지만 하나도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분하고 하나님 앞에 원통해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때 들려오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아들아 네가 기도는 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전거를 원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책상, 걸상을 원하는지 너 그거는 나한테 말 안 하고 있었잖아. 구체적으로 기도하란 말이야, 구체적으로.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저 선교사님 집에 가보니까 그 미국 선교사님 아들이 튼튼한 미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군요. 저에게도 미제 자전거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그 선교사님은 아주 큰 마호가니로 만든 그냥 튼실한 책상을 가지고 있고 밑에 바퀴가 달린 의자가 있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너무너무 편하게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는데 저에게도 그런 거를 허락해 주세요. 그때부터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그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안식년을 맞아서 귀국을 하게 됐대요. 불렀답니다. 조 목사가 좀 와서 이삿짐 싸는데 좀 도와줘. 예? 밤새도록 그 이삿짐을 싸는 걸 도왔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하기를 근데 뭐 하나 원하면 내가 줄게 말해. 이때다 싶어가지고 선교사님 아드님이 타던 그 미제 튼튼한 자전거를 저한테 주세요. 가져. 그거 갖고 가기도 어려운데 줄게. 이때가 기회구나 해가지고 선교사님 그것과 플러스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튼튼한 마호가니 책상과 밑에 바퀴 달린 의자도 줘 주세요. 아 그랬더니 선교사님 물으시대요. 아니 조 목사 방도 그냥 그렇게 한 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방에서 이 큰 책상을 도대체 어떻게 쓰려고 그래? 아유 거기에서 그냥 설교 준비하고 책 읽고 연구하고 거기에서 누워 자고 거기에서 밥 먹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알았어 미국 갖고 가기 힘드니까 너 줄게 하면서 턱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조 목사님이 말하기를 기도는 나의 현실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매일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거룩한 습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간절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우리가 그냥 평이하고 별로 간절함 없이 기도할 때는 손 들고 기도하자 해도요 잠깐 이렇게 개구리 앞발 들듯이 잠깐 했다가 손 그냥 딱 내립니다만 너무 간절하면 누가 뜯어 말려도 손 들고 기도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모세가 손 들고 당연히 기도하죠. 지금 민족의 명운이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절히 손을 들고 간절히.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만 싸워야 하니 이게 싸움이 됩니까? 아말렉이 어떠한 종족입니까? 마치 그 임진왜란 전후에서 왜구와 같이 노략질과 약탈의 아주 천부적인 사람들. 그러니 이들을 군사훈련 한 번도 안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서 전쟁을 한다. 이건 백전백패인 겁니다. 반대로 기도의 손이 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모세의 체력입니다. 힘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손이 내려와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함께 산에 올라간 아론과 훌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달라붙어서 도와줍니다. 12절 13절 보세요.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기도의 손이 계속 들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뭡니까? 기도는요, 단회적이거나 단발성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기도는 매일마다 지속하는 습관과 같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아말렉이라고 할 수 있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단회적으로 단발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주리고 피곤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 세 가지 시험을 걸죠. 예수님이 다 퇴치를 하십니다. 그때 쫓겨나가면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안 찾아오나요? 아니요. 누가복음을 보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귀는 예수님 주위를 맴돌면서 때로는 종교인들로 때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유대인들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뭄에 콩나듯 기도하면 우리가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 손을 들듯 늘 깨어 기도하고 아예 기도가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원수의 시험과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도전 앞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날은 그날의 양식이 필요하듯 모든 날은 그날의 기도가 필요하다. 종교계가 마틴 루터입니다. 매일 새벽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도 할 일이 많기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결코 지탱해 나갈 수 없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 조셉 얼라인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늦잠을 자다가 꿈결에 상인들이 생선 사세요, 떡 사세요, 빵 사세요, 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슴을 쳤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것이야말로 나의 수치로다. 나의 주님이 저들의 주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실 분이란 말인가. 너무너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매일의 거룩한 습관이 될 때에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기도 중요한 것은 알아요. 사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다가 10분, 20분만 지나면 기도거리가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고 대체 더 뭘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가
참 힘들어합니다. 기도가 지겨워지고 지속이 되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방언. 방언. 어떤 분은요, 이 방언을 우습게 여겨요. 뭐 그냥 떼떼떼 또또또 따따 오토바이 소리 자꾸 나니까 저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 이상한 소리 저 뭐하러 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우리 인정하지 않든 너무나 귀중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방언은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건 내 영혼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연인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이 그 방언의 의미를, 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이는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별 의미 없다 생각하고 그 중요함을 그냥 도외시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곤 합니다만, 여러분 방언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기도의 언어. 뜻은 모르지만 나와 내 영이 지금 필요한 그 상황을 방언이 계속 튀어나오면서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답답한, 내가 지금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다가올 문제와 어려움들을 미리 또한 내 영혼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나 배우자나 일가친지 누군가 위기를 직면하고 어려움을 직면할 그러한 상황 속에 내 영혼이 방언으로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큰 유익이 있어요, 방언기도에는. 또 방언기도를 오래 하면요, 우리가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집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말로 기도하면요 뭐 20분, 30분, 맥시멈 1시간, 그 이상 가기 어렵습니다. 더 생각이 안 나요, 도대체 뭘 기도해야 할지.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아니 하루 종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으로도 기도하다가 우리의 말로도 기도하다가 방언으로도 기도하다가 말로도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고 영혼이 유익을 받고 그 기도 가운데에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 아내는요, 결혼 초창기에 기도가 짧았습니다. 제가 붙들어 놓고 기도하자고 하면서, 저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기도하자고 하면서 막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요, 한 15분, 20분만 지나면 제 아내는 더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를 시키면 막 헛구역질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방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방언은 기도의 언어인데 이 방언을 받으면 기도가 깊어지고 오래 할 수 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고. 제 아내가 마음이 순수하니까 제 도전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막 매달려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여튼 제 아내가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뜨거운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확신해서 이 방언이 정말 유익한 것이구나, 정말 유익하구나. 여러분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귀하게 여기고 그 선물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제가 더 깊이 더 길게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교제하며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사항. 이렇게 주일 예배 같은 데서 신앙의 초보부터 시작해서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하는데 여기서 막 방언으로 혼자 그냥 막 뜨겁다고 해가지고 막 혼자서 방언으로 크게 소리를 하면 이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부담을 느낍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그 방언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방언기도는 이 기도의 자리에 모였을 때,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에 그때 하는 거죠. 이런 데서는 조용히 그냥 혼자서 속으로, 또는 조용히 혼자 들을 정도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의 덕을 세워주면서 유익을 위해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매일의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 훈련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합심기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합심기도의 능력 안으로. 제가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본문을 참 수백 번 받고 설교도 이 본문으로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걸 또 발견을 했어요. 이게 있었네. 여러분 중에서는 이미 또 발견한 분들도 계시겠죠. 각자의 시각으로 성경을 또 바라보니까 저는 새로 발견했어요. 모세가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자꾸 내려갑니다. 아론과 우리 달라붙어서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이 승리할 때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예요 한 손을 붙들어 올려주는 아론, 이 모세의 형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살 더 많은 83살입니다 다른 한 손을 붙잡아 올려주는 훌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성경학자들은 이 훌이 누구냐? 모세와 아론의 매형이다. 즉 미리암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제일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10살은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요, 아론이 83세요, 훌은,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분 가부장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가 당연히 나이가 많습니다. 적어도 90세는 되는 거예요. 80세, 83세, 90세. 셋 다 80세가 넘은 노인들입니다. 이들이 서로 팔을 붙잡아 세워주면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이 말이 가장 적합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곳이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특별히 기도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모세와 아론과 우리 모두 다 고령이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심지어 내가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내가 그러나 기도 가운데에 합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로 합심하다, 이것이 심포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포네오, 심포네오. 여기서 교향곡을 의미하는 심포니, 이 말이 파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 함께 모여 하느님 앞에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심포니로, 아름다운 교향악처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합심 기도가 주님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겁니까? 어떤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들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 너희 참 선하고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흐뭇해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합심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시고 응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 보세요. 세 사람의 합심 기도가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따로 떼어낸 불씨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꺼져버립니다. 그 약한 불씨를 그러나 한 대 모으면 훨훨 시뻘겋게 오래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합심 기도에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우리는요 여섯 번에 걸친 특별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려요. 이 합심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동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저는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맹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사회는 어떠한 영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술 취함의 영, 음란의 영, 방탕의 영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도시가 이 지역사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악한 어둠의 권세를 돌파해 나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약합니다. 워낙 빽빽하게 어둠의 영이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의 영이 이 공중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거운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합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술 취함의 영이 쫓겨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란과 방탕의 영이 쫓겨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공중 권세가 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예요. 여러분 영적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뭐가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합심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든지 아니면 기도를 놓쳐버리고 무방비로 지금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다가 이 귀신의 세력이 악령의 세력이 강력하게 힘을 얻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도시 가운데에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합심 기도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보 속지로 이 작정기도 이 용지를 드렸어요. 지금 꺼내지 마시고 그냥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여기 작정하세요. 내가 40일 동안 6번의 이 금요 활력치라 기도회 때 이거 다 합쳐서 수련회까지 가면 이게 딱 6번 딱 합치면 7번이죠 수련회까지 그러면 40일인데 내가 이때까지 최선의 기도를 다하겠습니다. 내가 합심기도의 자리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문제와 어려움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잖아요 지금. 어찌해 여러분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시려고 합니까?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떻게 겨우 이 위기 상황을 피했다고 해도 그게 끝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미 승리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대로 싸우리라. 이후에도 아말렉은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이스라엘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잠깐 어떻게 한 번은 위기를 극복했다 할지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어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버틸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합심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들께 도전 드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도전 드리고 또 기도의 어머니라고 별명 붙일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십시오. 요만한 TV 모니터 앞에 루그 무기력하게 앉아가지고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하면서 기도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아니 중직자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도 안 오면서 거기서 내가
직분을 감당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이 책임이 중하면 할수록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헌신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내 영을 살리고, 우리 가정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붙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 아래의 전쟁은 사실은 산 위의 기도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기도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돌파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고대 중근동에서 자기의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신에게 이 왕이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신이 제비 새끼처럼 입을 쫙 벌리면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당신 본국 돌아가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오, 그러면서 황금을 그 입 벌린 입에 입 사이즈에 맞춰서 딱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입을 벌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주님의 풍성한 응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